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 종교를 가지거나 뭐 정치 권력을 장악을 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으로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말의 의미는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이 감정을 장악하잖아요. 이성은 두 번째의 대부분.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 이라고 해도 사실은 감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더라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말씀 이름은 거기에 순종하겠다 하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얼마 안 돼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거듭나면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 나라 여러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뭐 여기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신적인 사람도 있고 마귀의 팬에 속한 사람도 있고 있지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월란에 남겨지고 살아남다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민족들을 심판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천년왕국에도 살아남아야 돼. 국가 마국의 전쟁. 그리고 이제 우주가 소멸되잖아요. 여기서 우주가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새 우주예요. 새 지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옷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게 질긴 곡이에요. 저를 이단으로 알고 또 이제 다 나가요. 우주를 옷처럼 입고 계시고 갈아입으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비극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뭘 하더라도 비극의 시작이에요. 영원 시대에 가더라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손을 낳고 번식하고 이런 것이 어떤 사람 거기도 좋대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몸은 자손을 낳지 못하니까 싫고 자손이 나는 이 몸이 좋대요. 타락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타락이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더 공부해보면 예수님과 같은 인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 거예요.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여기 또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씨가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내가 종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사는 경상도에는 어르신들 그런 말 많이 쌓이고 이 종자야 이런 말로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열두 아들의 씨는 영원해요.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내 규례들을 여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근데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라. 막대기와 채찍이 여러분 인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80평생 살다가 지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계속 죄를 지어요. 더 빨리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50에도 갈 수 있고 60에도 갈 수 있어요. 죄를 내가 품고 산다면 그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가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구원을 받지 않고 무엇을 하기만 원해요 사람들이. 행위로. 그 다 지옥에 가요. 그건 대환란 때의 일이에요. 구원받고 대환란 때 행위가 중요해요. 구원을 위해서. 그건 이제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통치가 중요하잖아요. 이 통치가 중요하다는 말하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후에 행실이 중요하다고요.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요. 과거처럼 쓰레기통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남자들은 토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여자들은 진창에서 그 뒹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70년 80년이잖아요. 여기 영원한데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 이 천년왕국의 통치가 영원히 이어지는구나. 영원한 통치구나. 이때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원히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이비들은 스스로 불못에 뛰어든다는 게 백보좌 심판에 딱 섰는데 그 앞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손가락에 구멍이 보일 거야. 그걸 거부한 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구주인데 자기를 위해 그렇게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분을 구주를 응접하지 않고 거부했어요.